멘트 들고 있지 말고 주머니다 가방에다 잘 넣으세요. 엄청나게 친밀하시네. 새거를 자, 입장권 파에선 멘트도 집이 되겠습니다. 다녀서 한 달 됐어요. 따끈따끈한 자리예요.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구름다리 맨 밑에 같아요. 반절만 보여서 짧게 보이는데. 교도사 집 라인 있잖아요. 아, 어디예요? 집 라인 말하던데. 예예예. 저기 산 이렇게 약간 중간에 깎아진 데 있잖아요. 그 밑에 마을 같은 데 있죠. 거기가 아마 집 라인일 거예요. 저기. 예, 집 라인. 아, 참 거기도 도입해라 그러던데. 이제 그 나중에. 예. 저희랑 연계됐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이제 같이 돼서 할인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거기는 지민란이 외부라서 예. 의무 시설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대전이면 대전 그 초입에 사시는 분들, 전주도 전주 초입에 사시는 분들. 겨울들은 무시고 말하지 말라고. 산에 오르실 때의 선을 믿던 자리에 산행의 즐거움과 뿌듯함이 가득하십니까? 오르실 때처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케이블카에서는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고 서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왼쪽으로 보이는 도로는 전남 여수에서 충북 청주를 잇는 17번 국도로 이곳에서 2km쯤 떨어진 고갯길인 베티제는 전북과 충남의 경계지역으로 임진왜란 당시 권일 장군이 왜군을 크게 무찌른 격전지로 유명합니다. 아, 저게 17번 도로구나. 산나무 서쪽 방향에 운주면 안심마을에 있는 안심산은 지난 1759년 조선시대 영조 35년에 세워진 사찰로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흔적만 남아있던 것을 최근에 복원한 것입니다. 또한 산너머 충남의 금산군 진산면에 있는 태고산은 신라 문구왕 때 원효대사가 전국에서 찾아낸 12승지 가운데 오셨어요? 원효대사가 이곳 절터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전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처럼 대둔산은 기암 괴성과 함께 각종 문화유적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산 교육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둔산에서 내려가신 후 가보실 만한 곳은 백제무왕 5년에 지은 완주군 위봉산에 있는 위봉사를 들 수 있는데 이 절은 조선시대 난리가 났을 때 이태종의 영정을 옮겨놓았던 것으로 길이 6.4